무보명령어도 똑같습니다. 방금 봤던 카피와 뭐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무브 파일 1, 파일 2가 있을 경우 파일 2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덮어 쓰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일 2라는 이름으로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브와 카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카피 같은 경우는 파일 1과 파일 2 이렇게 cp 파일 1, 파일 2 했을 경우 파일 1에 계속 남아있지만은 무브의 경우에는 파일 1은 없어지죠. 없어지고 파일 2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생기죠. 그죠? 기존에 있다 그러면 덮었을 거고. 그리고 i를 주게 되면은 i는 조금 전에 거기 카피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interactive의 약자입니다. interactive라고 하는 거는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물어봅니다. 기존 파일이 있는데 덮었을까요? 어쩔까요? 뭐 그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단계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i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진행하는 거죠. 컴퓨터가 알아서 혼자서. 그리고 move 다음에 파일 1, 파일 2 그런 다음에 dir 하게 될 경우 똑같죠. 카피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파일을 디렉토리 1으로 옮기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은 지우란 말이죠. 지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dir1과 dir2를 이렇게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카피와 차이점은 기존에 있던 것을 남겨놓느냐 아니면은 지워버리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무브는 다 지워버리죠. 그래서 옵션은 크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i와 u와 v. i는 interactive고 u는 조금 전에 우리 썼었죠. 업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긴한 거예요. 그죠? 기존에 있는 파일이 있으면 덮어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생성된 날짜를 비교를 해서 옮겨가는 파일이 더 새로운 것일 경우에는 옮겨가 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옮겨가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죠? 그리고 bulbous는 bulbous는 말 그대로 말이란 뜻이에요. 말. 그래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다양한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합니다. 지금은 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I와 U와 V. 그죠? 공통적으로 쓰이는 겁니다.